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키우고 싶었지만 매번 성별 미스로 인해서 사육에 실패한 친구가 있습니다. 특히 수컷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징그러울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귀엽고 멋있는,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그 친구를 한번 가서 만나보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제가 이제 컨텐츠 할 겸 해가지고 왔다가 여기가 가까워서 잠시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있다고 해요. 바로 프렌즈입니다. 야 오랜만에 와요. 역시 이색동물샵은 와야 제맛이죠. 자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오랜만에 뵙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 오늘 그 친구 어디 있어요? 그 굉장한 친구? 이쪽에 오시면 있습니다. 와 여기가 진짜 다양한 진짜 이색동물 다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가 보고 싶었던 친구는 바로 짜잔 바로 픽시프록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별로 안 커 보인다. 얘 진짜 큰 아이거든요. 아 보시면은 어휴 얘 물기도 하죠. 조심해야 돼요. 물리면 아파요. 아파요. 자 얘 혹시 꺼내봐도 돼요? 예 꺼내보셔도 됩니다. 오야 오야야야야야 와 미쳐서. 자 이 친구는 바로 아프리카 황소개구리라고 하는 그 픽시프록이고 부성이가 있는 그 바로 그 개구리거든요. 와 진짜 크다. 제가 이 친구를 키우고 싶었는데 저는 이상하게 이제 베이비 개구리부터 키우면 항상 암컷만 나오더라고요. 와 너무 이쁘다. 얘 몇 킬로 정도 돼요? 얘가 1kg가 조금 넘습니다. 1kg요? 예, 1kg가 넘어요. 얘가 제가 알기로는 최대 2몇 킬로까지 큰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 미쳤다. 진짜 사람 주먹이랑 비교했을 때 보이세요? 근데 이게 다 큰 게 아니라고 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친구를 키우고 싶은데 여러분들 참고로 얘네들은 이제 한국 겨울에 이제 적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자연 속에 알고 있는 그 개구리와는 좀 달라요. 우와 얘 가만히 있다. 얘 너무 얌전한데요? 얘 걸어간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만지면서 친하게 길들여지면서 키워가지고 굉장히 순한 친구입니다. 와 근데 얘가 여러분들 얘가 수컷이나 이렇게 큰 건데 제가 성별 미스로 이 친구를 키우지 못했다고 했던 게 바로 암컷이 사이즈가요. 아 바로 짜잔 이 친구가 바로 픽시프로 암컷입니다.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사이즈죠? 이제 준성체쯤 된 것 같아요. 준성체예요? 와 근데 보시는 것처럼 암컷과 수컷의 크기 차이가 엄청 납니다. 그래서 암컷도 너무 귀엽고 좋지만은 저도 이제 수컷을 한번 키워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자연 속에서 짝짓기를 할 때 보통 미안해. 아 진짜 위험이 장난이 아니다. 이런 매력이 있어서 키우는 건데 저도 한번 사육을 하기 위해서 입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입도 엄청 클 뿐더러 실제로 자연에서는 뱀이라든지 뭐 다른 물고기들 심지어 또 잡아먹는 육식성 개구리입니다. 얘가 우와 진짜 크다. 얘가 1kg밖에 안 된다고? 내가 들었을 때는 아니 되게 싫어하네 나를.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얌전하네요. 우와 이 친구 이름도 있어요. 뭐죠? 이 친구 이름은 뚱이입니다. 뚱이. 아 뚱땡이. 아니 뚱이. 예 살이 많이 져가지고 뚱인데 사실은 이게 살이 많이 찐 게 아니더라고요. 얘보다 더 통통한 애들이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픽시는 진짜 많이 옆으로 엄청 커지거든요. 약간 식단 관리를 하시나 봐요. 네 이 친구 먹이를 아주 충식을 하기도 하고요. 가끔 쥐를 주기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쁘게 체형이 잘 잡혔어요. 아 진짜 이쁜 체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혹시 똥꼬인가? 똥꼬네. 미안하다. 자 지금 여기 대표님께서 온역을 한다고 하는데 와 여기 진짜 여러분들 여기 뚱이만 보여줄 게 아니라 여기 온 김에 다른 애들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알다보라도 있고 얘 물 만나니까 약간 승질내네. 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커진다고 하는 알다보라 육지거북도 있고요. 동해르만이랑 이렇게 사육을 하고 계시고 온 김에 좀 보여드릴게요. 야 그리고 카멜레온도 있는데 와 진짜 이쁘지 않아요? 일로 와봐. 사장님의 허락 받았어요. 마음대로 연거 아닙니다. 얘 보세요. 눈치 보면서 이렇게 올라오려고 옳지? 올라? 싫구나. 한 번만 올라오면 안 돼? 안 돼? 한 번만 올라와줘. 옳지? 싫다네요. 네 이렇게 카멜레온도 있고요. 베일드 카멜레온입니다. 오 눈치 보는 거 보소. 그리고 사장님 얘 꼬리 쳐요.
어, 일로 들어. 반갑다고 그런 거예요. 아, 인사하는 거군요. 아르헨티나 태구도 있고요. 와, 진짜 전에도 이제 대표님이 이제 개튜버라고 할 정도로 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진짜 큰 개도 있어요. 이게 무슨 개였죠? 이 친구가 아이언 크랩이라고 알려진 개죠. 우와, 이거 진짜 습한데 진짜 커요. 그리고 이거 무슨 개죠? 저 친구 이름은 히르티페스입니다. 와, 이런 친구도 있고. 이 친구는 우리나라 도둑개. 그리고 파이어벨리 뉴트인데 이게 일본 건가요? 네, 일본 산지 파이어벨리 뉴트입니다. 야, 일본 파벨도 상당히 이쁩니다. 이 사육 환경 자체가 이렇게 물속에서 완수생으로 키울 수 있는 굉장히 이쁜 뉴트도 있네요. 우와, 그리고 황제 정갈이라고 하는데 배가 엄청 커진 거 봐서는 출산의 징조가 보이는 정갈도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생각보다 착해요. 싸놨구나. 얘는 아마 착할 거예요. 오, 진짜 크네. 안녕. 그래. 이렇게 집게가 엄청 두툼하고 이쁜 그런 매력 포인트를 가졌죠. 전진하는 거고서. 아, 그리고 대표님 여기 뭐 태어나는데요? 아, 크레가 지금 부화했네요. 와, 이쁘다. 한번 볼까요? 야, 여기 왔다가 이런 것도 보네요. 참 이렇게 태어나는 이 순간은 너무 이쁩니다. 야, 이게 참 감동입니다. 이 생명의 탄생의 순간은. 우후. 와, 나왔다. 오, 릴리 화이트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쁜데요? 나와보자. 아고. 이쁘다. 너무 건강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와, 오자마자 이런 것도 보네. 이야와, 여러분들도 한번 길러보세요. 오야, 미쳤어. 오, 미쳤어. 또 여기에 와, 바로 단치 넓적사슴벌레인데요. 넓적사슴벌레는 뭐 장치형과 단치로 요즘에는 많이 나뉘고 있어요. 저는 뿔 짧은 것도 좋아하는 편이라 옛날에 제주도에서도 채집하고 있는데 우와, 너무 이뻐요. 짜리몽땅한 그 매력이 있죠. 크기는 좀 작지만 비율상으로는 너무 좋고 체형도 좋은 그런 친구입니다. 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는 물방개가 있습니다. 크기가 생각보다 작은 거 봐서는 일반 물방개는 아니고 동쪽의 물방개로 보여지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연에 있는 그런 물 색깔로 유목을 넣으시고 알몬드 잎을 넣어서 조성을 해서 사육을 하시네요. 우리나라 물방개는 이제 현재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거 보호종이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보시면은 주의하고 또 주의하세요. 잡아왔다고 혼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쁜 사슴벌레죠. 바로 우리나라에서 저도 가장 좋아한다는 그 톱사슴벌레인데 와, 울그락 불그락 사이즈가 좀 큰 친구네요. 나중에 한 번씩 꼭 길러보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프로고 형님은 아마 이게 온욕 좀 하고 나서 밥을 먹인다고 하는데 먹성도 장난 아니거든요. 좀 이따가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독특한 것도 이게 또 꺼내서 보여주신다고 하는데요. 뭐가 있을지. 오야, 사슴벌레 좀 요구만 딱 봐도 친구가 여기 있다. 오, 보이네. 왜 놀라세요? 보통 안 보여요, 숨어 있어서. 그거 니기디스네요. 맞습니다. 얘 이 친구들이 굉장히 작지만은 국내 서식지도 굉장히 조금만 있고요. 얘네들은 현재 곤충 시장에서도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는 친구예요. 얘네들도 한 마리 거의 10만 원 정도 하지 않나요? 그렇죠. 표본도 10만 원이고 살아있는 것도 10만 원 정도 한다고 전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번식을 많이 해서 성충 막 7, 8마리 막 이렇게 다시 채집지에 가서 방생해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작지만 굉장히 귀한 사슴벌레라서 그렇고 매니아분들은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곤충 중 하나예요. 이거 왜 키워?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왜 키웠지? 기억 안 나요? 좋아서 키웠어요. 와, 볼 게 너무 많아요. 여긴 뭐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이제 여기 화이트 아이랑 레드 아이 아머드가 같이 있습니다. 아, 그 친구예요? 와, 너무 이쁘다. 얘는 좀 어중간하죠? 레드 아이인가요? 레드 아이인데 눈이 그 중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이트도 아니고 레드도 아니고 아이보리? 여기 있다. 오와, 이쁘다. 자, 여기 보시면은 눈이 이렇게 빨개가지고 레드 아이 아머드 스피크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진짜 매력 있는 종입니다. 얘네는 약간 저온 종이거든요. 뭐 20도에서 24도까지 좋아하는데 오, 계속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끼 밑에 있거든요. 여기 네. 숨어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야, 오늘 왔다가 이쁜 거 많이 보네. 오, 조그만 애도 있다. 새끼예요? 보세요. 아니구나. 아성체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얘네가 되게 웃긴 게 이거 이렇게 세우면 가만히 있거든요. 제 손에 혹시 올려줄 수 있나요? 오. 한 마리씩? 네, 한 마리.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또 가만히 있어요.
되게 웃기죠. 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매력 있는 종이고, 얘는 인도네시아 종이거든요. 나중에 제가 사육 방법이라든지 제가 입양해서 수입해오는 친구를 입양해서 키우는 것까지 한번 싹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도 한 번씩 꼭 길러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 이제 피쉬를 이제 온역을 했는데, 아, 온역 맞죠? 밥을 온역, 먹인다고 온역 밥을 먹인다고 합니다. 와, 진짜 크다. 이거 식당 관리에서 이 정도래요, 여러분. 자, 오늘 밥을 줄 건데 바로 미럼을 줍니다. 보통 뭐 어떤 거 먹이세요? 저희는 귀뚜라미랑 마우스 대사이즈 한 3마리 정도 줍니다. 아, 이만하죠. 먹이용 쥐거든요? 그거랑 식용곤충을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이거 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100마리는 뭐 그냥 기본으로 먹겠네요. 그렇죠. 이거 맛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혐오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식용곤충 중에 제가 봤을 땐 제일 맛있습니다. 자, 우리 뚱이한테 미럼을 한 몇백 마리 줘보겠습니다. 이게 적어 보여도 많아요. 쇼로로 반응을 보일까요? 뚱이야, 뚱이가 진짜 커요. 작은 애가 아닙니다. 오, 반응 보인다. 오, 먹는다. 아, 귀여워. 아, 근데 되게 좀 미안하긴 한데 조금 되게 부족하네요. 근데 이게 매력이 있는 건데, 우와! 우리 그거 먹는 것 같아. 그 감자칩 뭐죠? 그 길다란 거? 포테이토칩. 아, 약간 그거 먹는 느낌이고, 이게 양이, 이 정도 많네. 조금 먹다가 뺏어도록 할게요. 근데 실제로 얘네들은 진짜 쥐도 몇 마리를 한 번에 먹을 정도의 양을 잘 섭식을 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좀 줘봤고요. 아, 생각보다 여러분, 개구리가 엄청 폴짝폴짝 뛸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픽시프로 같은 경우나 많이 키우는 애완용으로 많이 반려로 키우는 팩맨 이런 친구들 생각보다 이게 얌전합니다. 아, 되게 빡 열심히 먹진 않네. 조금씩 먹네요. 너무 얌전하구나. 방금 보셨어요? 철로가 약간 이런 거. 오늘 이렇게 1편으로 픽시프로그 어떤 친구인지 좀 소개시켜 드렸고, 제가 이제 아마 2편으로 이 픽시프로그를 입양을 하러 갈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뚱이보다 좀 더 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별 미스로 인해서 암컷을 한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물론 성별 미스라고 했지만 굉장히 사랑스럽게 이쁘게 저랑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컷을 입양하러 가기 전에 보러 온 겁니다. 이 개구리 친구들은 여러분들 이빨이 없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여기 위아래로 해가지고 이빨이, 잔이빨이 되게 많아요. 잔이빨이 물리면은 잘 안 빠지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이빨로 뭐 잘라서 먹거나 그런 건 거의 없고, 단순 치악력으로 모든 것을 깨물어서 짓눌려서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픽시프로 장난 아니죠. 크기가 물리면 손가락 당연히 찢어질 정도로 강력하고요. 물론 이렇게 사람이랑 친해지고 하면은 뭐 괜찮긴 합니다. 아, 먹기 싫은가 봐요. 뚱이 먹기 싫어요. 뚱뚱뚱 공기 팡팡. 얘네가 실제로 물이 없어도 굉장히 오랫동안 피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유, 어우, 이거 뭐라 안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뚱이 넣어줄게요, 집으로. 실제로 여기 대표님께서도 저렇게 물그릇 하나 배치하고 은식처 놓고 자연에서 똑같이 UVB. 진짜 자연에서는 얘네 같은 경우에는 거기 살아요. 진흙탕에 살거든요. 아이고, 뚱이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옳지. 똥꼬. 자, 그리고 암컷도 굉장히 잘 먹는다 하거든요. 자, 우리 수컷 여자친구도 한번 반응을 볼게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여워요. 아이고, 지금 반응 보이고 지금 아이고 잘 먹죠? 이런 매력 때문에 키우는 겁니다. 몇 마리만 더 먹어봐. 응, 먹어봐요. 너무 많아요? 아이고야, 되게 사냥 능력이 되게, 잘 먹네. 되게 부족합니다. 실제로 자연에서도 진흙에 엉덩이로 판 다음에, 뒷다리로 판 다음에 가만히 있고 지나가는 애를 순간적으로 덥석 물거나, 정말 배고플 때는 그 엉덩이 뛰쳐나와서 막 따라가요. 끝까지 그렇게 사냥을 하는 친구들이죠. 암컷이 작고 수컷이 큰 종입니다. 우리나라에 적응 못합니다, 이 친구들은.